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음주비행 인사드립니다. 자, 여기가 춘천에 있는 농공단지인데요.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기 아직 공사가 다 진행이 안 돼서 지금 공터로 남아있더라고요. 이쪽에 한번 보세요. 지금 흙은 조금 파헤쳐 놓긴 했는데 지금 그래도 아직 공터로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요런 데 잘 돌아다니면서 이제 눈치껏 눈치껏 활을 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 오늘 지나가다가 원래 활 쏘러 나온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한 발 쏘고 가려고요.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활을 한 발 쏘고 지금 0점도 아직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20m거든요. 0점이나 20m나 한번 잡고 지나가는 길에 잠깐 쏘는 겁니다. 오랜만에 땡기는데 팔 안 아프겠어? 땡이 봐야 알지. 어디 맞았니? 어디 맞았니? 안 보여. 오른쪽 위에 들어갔네. 오케이. 20m 0점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잘 잡힐 것 같아요. 많이 오긴 왔는데 더 와야 되네. 오, 잘 들어간 것 같은데? 가볼까? 캬, 예술이야. 딱 세 발 쏘고 0점을 잡아버리죠. 이거 오른쪽으로 약간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. 딱 세 발만 쓰고 0점을 잡아버리잖아. 이런 거 오감독 같은 놈들은 못한다고.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지. 오감독 같은 사람은 한 30발 쏴야 0점 잡아요. 음주비행 정도는 돼야 딱 세 발에 0점 잡아버리는 거야. 나 0점 잤다가 그날 팔 아파갖고 활도 못 썼잖아. 0점을 이틀 동안 잡고 있어요. 그래서 이틀 동안 잡았다 해서 또 완벽하게 잡힌 것도 아니야 또. 아, 조절 너무 많이 했네. 아, 방금 쏘고. 방금 조절 한 번 더. 조절 한 번 더 했는데 방금 내가 너무 많이 조절했네. 오케이, 대충 알겠습니다. 0점 다 잡았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끊고요. 몇 발만 더 쏘고 0점 잡은 거 다 확인하고 뭐 이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감독도 0점 잡아야지. 응, 지금 잡을 거야. 알았어. 촬영 그만하고 영상 잡자. 그러게. 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오. 안녕. 야, 0점 빨리 잡긴 빨리 잡네. 딱 세 발.